연결 리스트는 지금 단일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 보시면은 첫 번째 노드 진입점을 알고 있잖아요. 그다음 노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첫 번째부터 진입해서 훑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배열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인덱스 들어가고 싶다 하면은 뭐 배열명 적고 대괄호 한 다음에 뭐 0번째 인덱스, 1번째 인덱스, 2번째 인덱스 2번 하면 바로 접근 가능하잖아요. 연결 리스트는 무조건 처음부터 이렇게 훑어가야 돼요. 장님이 더듬어 가듯이 연결된 고리 찾아서 계속 더듬어 가야 돼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원하는 특정 인덱스에 바로 접근이 안 된다는 점이 단점이에요. 배열은 한 번에 접근이 되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고. 근데 중간에 내용을 삭제하는 거는 연결 리스트가 좋아요. 새로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거는. 여기 보면은 새로 추가하는 거 그냥 이 포인터 위치만 바꿔버리면 끝나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노드들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배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그림이 준비되어 있진 않는데 배열의 인덱스가 뭐 이렇게 코드로라도 잠깐 보여드릴까요? 10개가 있는데 5개로 합시다. 5개가 있는데 1, 2, 3, 4, 5가 있는데 중간에 그걸 지운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1번을 지우고 앞으로 다 시프트 해야 되면은 이 작업이 많아요. 이거 삭제하고 얘를 1위로 옮기고 얘를 1위로 옮기고 얘를 1위로 옮기고 얘를 1위로 옮겨야 돼요. 네. 지금 작업 횟수만 해도 몇 번이에요? 5개짜리인데. 100개짜리, 1000개짜리, 10000개짜리면은 그 작업이 어마어마해요. 한개 지우는데 드는 소요 작업이 엄청나고 새로 추가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5를 앞에다가 추가하잖아요. 이렇게 5를 추가하는 순간 얘는 0번 인덱스에서 1번 인덱스로 밀려나야 되고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3번에서 4번으로 다한 칸씩 밀려나가야 돼요. 얘가 앞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5개짜리라서 뭐네 녀석만 밀려나면 되죠. 근데 배열이 만약에 만 개다 하면은 9999개의 녀석이 다 하나씩 밀려나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얼마나 소모적인 작업이에요, 이게. 삭제할 때 마찬가지, 삽입할 때도 이렇게 그거를 작업을 그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삽입 삭제에서는 연결 리스트가 좋아요. 그냥 원하는 부분 삭제하거나 추가하면서 이 포인터 근처에 있는 포인터만 몇개 바꿔주면 끝나거든요. 삽입 삭제할 때는 연결 리스트가 좋고, 그리고 특정 노드에 바로 접근하고 싶다 할 때는 배열이 좋아요. 연결 리스트는 무조건 처음부터 더듬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뭐만 개짜리 연결 리스트가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중에 9000번째 녀석을 바로 접근하고 싶으면은, 첫 번째 녀석부터 9000번 더듬어 올라가야 돼요, 무조건. 더듬어 올라가는 방법은, 제가 코드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더듬어 올라가야 돼요. 루프를 9000번 돌면서 올라가야 겨우 그 녀석을 만날 수 있어요. 네. 그런 점이 치명적인 단점이죠, 연결 리스트에. 그래서 여러분이 뭐 코드 구현할 때 배열을 쓸까, 연결 리스트를 쓸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현하려는 코드에 어떤 부분에 연산이 많이 일어나는지, 중간에 특정 인덱스를 찾아가는 게 많이 일어난다 하면은 배열을 구현하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거고, 삽입 삭제가 많이 일어난다 하면은 연결 리스트를 구현하는 게더 성능상 효과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현하는 코드에 따라 뭐를 쓰는 게더 좋을지 이제 고민을 하시고 구현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네. 그리고 연결 리스트는 포인터 여러 개 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또 가리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배열로 좀 표현이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여러 개의 노드를 뭐 연결하고 싶다. 지금 단방향으로 하나만 연결했는데 뭐 이렇게 두 개, 세 개씩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연결 리스트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은 또 연결 리스트로 구현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뭐 간단하게 이렇게 장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